네, 2022년 민선 8기 취임 100일, 100일이요. 취임 100일 토크 콘서트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박동근. 아나운서 박선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8기 취임 100일 토크 콘서트. 새로운 이천의 미래를 함께 그리다 이 대담회에 참석해 주신 이천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토크 콘서트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7월 1일 민선 8기의 포문을 열고요. 지난 100일 동안 앞으로의 4년간의 이천시 청사진을 그리고 계신 우리 김경희 시장님 모시고요. 우리 시민분들과 진솔한 이야기 나눠보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먼저 함께해주신 내빈 여러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개 호명되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민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고요. 시민 여러분께서는 저희가 한 분 한 분 소개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먼저 김하식 시민회 의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재헌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박명서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송옹란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김재국 시의원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고요. 허원 구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내빈분들이 오시면 그때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도착할 때만 해도 정말 빈자리가 많아서 공간이 굉장히 넓어 보였는데 네. 어느새 우리 이렇게 이천 시민분들께서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좁아 보입니다. 그러게요. 저 오늘 이렇게 내빈분들 네. 참석해 주셨는데요. 대표로 김하식 시의회 의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잠시만 앞으로 오셔도 될까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100일 콘서트에 제가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김경희 시장님께 다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이천의 미래를 함께 그리다라는 이런 주제를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오신 분들은 되게 선택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장님께서 하는 사업마다 많은 지원과 홍보, 협력을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희가 오늘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이천의 무지개 뜬 거 혹시 보셨어요? 네. 네, 시청 설공사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무지였었는데 이 부분은 100일을 축하하는 의미가 아닌가 네. 그렇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 또한 여기 시위원도 같이 했는데 우리 시장님 100일 동안 참 열심히 잘해오셨어요. 그렇죠? 네. 네, 앞으로도 저희 또 우리 시의원들도 잘해왔죠? 네. 시의원도 함께 의원님 모시고 시장 모시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100일 축하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보니까 저기서 밥잘 사주는 누나 이렇게 했잖아요. 시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누님으로서 함께 저희는 이제 동생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번에도 100일에 했지만 1년 후에는 더 많은 분들 모시고 더 즐겁고 행복한 자리 2020 발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지개가 떴었네요. 그러게요. 몰랐네요. 네. 자,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금의 자리를 채워주셨듯이 앞으로도 우리 시장님 이렇게 응원과 지지해주시면 더 시장님께서 힘을 받으셔서 열심히 나아가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이천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시고, 그쵸? 네. 또 앞으로 생활에 나가실 분들이시기에 오늘 이 자리를 굉장히 기대하면서 오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앞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눈 밖에 안 보입니다. 다들 마스크를 착용하셔서. 네. 근데 눈들이 엄청 반짝거렸어요. 초롱초롱하세요. 네, 귀는 완전 쫑긋이로 보이시고. 자, 오늘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대화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함께해 주실 주인공을 드디어 모셔보겠습니다. 바로 김경희 시장님입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제가 벌써 100일인가 싶을 정도로 사실 100일을 하루같이 이렇게 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또 저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걸고 또 저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토크 콘서트가 아마 첫 단추가 되지 않을까, 또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 시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김경희의 노력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실수하더라도 좀 봐주세요. 네, 저는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시장이 나오실 때 많은 분들이 박수 쳐주시고 환호를 해주시니까 왠지 6월 1일에 당선되셨을 때 이렇게 좀 들지 않나 기분이 좀 또 새로우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와 또 다를 것도 없죠. 이 당선의 축하 박수, 또 100일 기념의 축하 박수, 우리 시장님과 또 2010 미래에 대한 기대 환호가 섞인 그런 환호기 때문에 모두 같을 것 같습니다. 그쵸, 시장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님 그대로 모셔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 네, 기독 자리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시장님은 이쪽에 계시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장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님 뭐 취임 100일이잖아요. 네. 먼저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와는 100일이 아니고 아까 우리 말씀하신 우리 김하신 시장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소문들이 그렇죠. 네, 다들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시민분들께도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콘서트가 제가 이제 시민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이제 감사의 마음을 직접 전해드리고 또 이제 우리 시에서 당연한 이런 과제라든지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계획을 또 함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소중한 인연을 나누기 위해서 많이 했는데요. 하여튼 아주 정말 오늘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이렇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지만 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또 다른 많은 시민분들께서 시장님의 100일을 또 축하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하 메시지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 측면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메시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다른 분들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걸 다 들어드리고 우리 정신의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제가 못 해요. 근데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아마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서 책임감이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000 시민분들께서 시장님을 많이 응원해 주셔서 우리 시장님께서 원하는 의지대로 정말 많은 좀 일들을 추진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우리 시장님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우리 시장님과 시민분들이 조금 더 가깝고 또 친밀한 소통을 위해서 오늘 행사 어떻게 이어나가면 좋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축구 콘서트를 세 가지 챕터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 김경희 시장님은 대체 어떤 분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합니다. 시장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가질 거고요. 네. 그리고 시장님께서 그리시는 이천희 씨의 찬사진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 나눠볼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앞선 이야기들을 토대로 오늘 함께 해주신 시민분들과의 Q&A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시장님 이렇게 세 가지 챕터 나눠봤는데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우리 시민분들께도 좀 여쭤볼게요. 괜찮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이따가 Q&A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우리 김경희 시장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먼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되게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인데요. 맞아요. 김경희 시장님 하면 여장부 여걸 이런 표현이 정말 많이 들리고 알고 계셨나요? 가끔 제가 가끔 중앙구청에 있을 때 도에 있을 때 시군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공직 생활하는 동안 사실 그 시절은 이게 여성 공무원 같거든요. 남성 공무원과 경쟁하려다 보니까 또 지독하게 일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열매도 더 많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 여장부, 여걸 이렇게 호탕하시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지만 사실 이 여성이라는 점, 이 미고시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또 부담한 처우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극복하시고 행정자치부 인사과장, 또 행정안전부 감사 담당관 등 중앙부처 주요 요직을 맡으셨잖아요. 이렇게 일과 가정을 양립한다는 건 참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좀 힘드셨을까요? 아, 네. 사실 우리 여성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출산율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출산 합계 출산율이 0.8입니다. 한 명당. 인천이 조금 높다고 하는데 인천도 0.9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들한테 자녀에 대한 그 보육 이거를 좀 걸어드려야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시절은 좋아했죠. 저가 아이를 낳고 키울 때는 그때는 결혼을 하면 여성 공무원은 다 그냥 집으로 가야 되는 또 옆에서 주위에서 너 왜 안 가니? 또 신랑이 뭐 공부를 얼마 안 하나 그러지? 신랑이 네가 안 그러면 뭐 먹고 살 게 없나 그러지? 하면서 놀리면서 할 때는 그 시절이었었어요. 그 시절에 저는 사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계속 다녔는데 그 아이들 그 보육 문제만큼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 역할을 우리 집 아저씨가 사실은 저보다 거기도 각본 부서인데 KBS를 계셨거든요. 근데 거기도 각본 부서인데 그래도 나보다 무조건 그래도 나서 많이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려오시고 또 저녁에 와서 아이를 돌보는 일 이런 것들 다 우리 아저씨가 했죠. 그리고 우리 집을 그리는 애들은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는 제가 상당히 우리 애들이 저기 힘들었을 텐데 요즘에 내가 물어보면 그런 거 다 까먹고 그냥 자기들이 그냥 뭐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미안한데 이게 미안한 게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요즘 얘기하면 아니 뭐 자기들은 다 까먹어서 얘기를 하니까 편한데 그때 당시만 해더라도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요즘에 가족들한테 도망쳐 선거까지 다 도망쳐서 지금 부담을 했으니까 지금 많이 도망쳐. 네, 아무래도 여성으로서 일과 또 가정 이 두 가지를 병행하다 보면 힘든 일이 발생했을 텐데 이 힘든 일을 겪어내셨기 때문에 또 이천
여성 최초의 시장님으로서 또 세심하게 또 추진해 주지 않으실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가정의 엄마로서, 아내로서 가정을 챙기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로서의 부족함이 전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시장님 첫 이 공직자 생활을 하셨을 때가 구급 면접이 맞으시죠? 네, 구급 면접이로 이 공직자의 길로 들어서서 이 부시장 역할에 4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셨었는데요. 와, 40년이면은 어마어마한데요. 40년. 그렇죠. 구급부터 해서 이렇게 부시장까지 하는 이야기만 들어도 얼마나 그게 대단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탄이 납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 이렇게 공직 생활 40년에 또 최초라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붙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제가 이제 공직을 시작할 때가 73년도였는데 그때는 공무원을 뽑을 때 여성 공무원, 남성 공무원을 따로따로 인원수를 여성 공무원이 민원실에 그 치고가 빈데 그 인원수만큼만 뽑았어요. 나머지 다 남성 공무원을 뽑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거의 없죠. 그런 시절에 제가 공무원을 시작을 하고 지금 이제 그런 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아, 김병이가 일지적인 인물이다. 구급에서 시작을 해서 이상한까지 공직이 승진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제가 사실은 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때 시절이 원래 여성을 안 뽑는 때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나는 개척자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내가 면에서 면석을 근무하다가 그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을 계기로 내무부에 올라왔는데 그때도 제가 성견 지명이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방송통신대 전자계산학과가 1기생으로 막 뽑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 그거를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 정부의 국가기관 전산망이 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전산망이 5대만 있는데 그중에 행정전산망. 행정전산망 중에서도 가장 주민하고 관련이 있는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을 제가 동부 5배, 이제 요인을 다 갔지만 의회에서 누군가 자꾸 물다 보니까 의미 됐는데 거기서 주민 대장을 할 때 제가 사실 발탁이 됐어요. 발탁이 돼서 중앙부처 가서 결국은 제가 그거를 총괄하면서 마무리를 줬어. 주민 전산화 사업을. 그래서 그 시군에서 내무부로 그냥 건너뛰어서 도구 건너뛰어서 내무부로 발령받은 것도 최초고 또 제가 거기서 열심히 지급하게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주요 동지를 맡게 되고 남자들도 하기 어려운 것을 제가 과장을 성실히 수행해 냈고 또 남성 공무원들의 전유물인 그 행정자치관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옛날에 내무부 하면은 남성을 떨어뜨릴 정도로 도지사 발령을 내고 시장에서 발령을 했는데 제가 내무부 올라왔을 때 전화 한 통화하면은 저 지역의 아랫지역에서 서울시까지 전입을 시켜줄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올라올 때 워낙 거기서 내무부 여성공무원 일반직 여성공무원 1호가 돼서 최초가 된 거고 또 거기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승진할 때도 소개한 승진할 때 그때는 이제 총무처 확대되면서 좀 여성공무원이 좀 많았는데 그 이후에 아마도 인사 혁신팀장이 이제 인사과장이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 3,00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고위공무원단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220명 정도 각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무원을 등장하고 그리고 소기관 사무관을 제가 인사과장에서 1년 동안 150명 승진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인사과장 그 자리가 남성 공무원도 가고 싶어 하는 자리인데 제가 가서 훌륭하게 했고 또 거기서 정부합동감사반장이 행정자치부 감사담당관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가 또 전 중앙부처가 45개 부처청이 있는데 문덕을 동부, 능림부, 환경부 해가지고 시작청 보는 데까지 근데 시도에 보면은 광역시도가 종합행정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각
그러다 보니까 종합감사를 할 때 제가 종합감사를 하는 합동 감사관장인데 그 친구들을 다 인솔해서 가져가서 감사를 수행해야 하는 그런 지휘관의 역할도 해야 되는데 여성공무원이 처음으로 제가 감사담당으로 가면서 그 직을 훌륭하게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 그때 장관님이 원세훈 장관님이라고 하셨는데 계속 빠져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시도에서 김영희를 합동감사관장으로 보내니까 시 도지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차기에 감사담당하는 여성공무원으로 임명이나 이랬는데 사실은 제 다음 대에서 마지막으로 끊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담당을 하고 감사담당을 하면서 경기도에 이제 합동감사를 왔는데 우리 그 경제사회 노동위원장 어저께 배려받은 김민수 지사님이 김요일은 경기도 사람 아니다. 경기도로 불러드려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로 한 번에 그것도 없이 그냥 경기도 와서 제가 흔쾌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와서 국장 3년을 하고 그다음에 2010 부시장.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앞에 내 앞에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계속 최초가 되는 거예요. 최초. 그래서 제가 그런 수식어가 많이 따라다닙니다. 근데 저는 최초보다는 최고를 더 좋아합니다. 보니까요. 정말 최초가 왜 붙냐 이런 질문 드렸잖아요. 근데 최초로 업무를 받아서 보직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기회를 만드셨던 것 같아요. 스스로. 네. 그래서 이권은 김경희였던 거죠. 네. 그래서 최고와 최초 수식어가 이제는 다 붙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부담당하게 말씀하시지만. 네. 그 앞에 아무도 걷지 않았던 길을 걷는다는 게 얼마나 고난과 역경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대단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시장님, 우리 공직자로서의 길을 걷다 보면 참 다양한 길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걷게 되잖아요. 자, 시장님께서도 면서기부터 인사, 또 감사, 부시장까지 참 다양한 역할을 하셨는데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으셨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사실 저는 업무를 보면서 고난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을 할 때 국민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상당히 많았어요. 이게 개인정보의 개인정보가 처음 이슈가 되면서 주민등록 전산화 이후에 제가 국민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전자주민카드를 기획을 했어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주민등록 자료가 들어가고 인감 자료가 들어가고 의료보험이 들어가고 건강카드가 들어가고 운전면허증이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기능을 넣어서 국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발급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민단체에서 워낙 반대가 많았고 사실 제도적으로 법은 제가 통과시켰어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제가 모시고 있던 과장님이 내가 국회에 가리다리로 돌아다니고 의원님들 한 분하고 설득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공청회 할 때도 사실은 제가 그 시절에 사무관이었었는데 사무관이 거기서 입 잡고 못하는데 제가 여성공무원이 장점이 있어요. 이게 국회의원님 이런 분들이 여성공무원이 어떻게 답변을 할까 이런 호기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원래는 차근고가 그거를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차근고님이 전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우리 김경희 사무관한테 이거를 이름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의원님들이 전부 박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1대1로다가 의원님들하고 1대1 이렇게 답변을 주고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이거를 만들어주려고 공청회 하는 자리나 이런 데 가면은 전부 그냥 목사를 자꾸 끌어내려버렸어요. 개인 사생활 침해다. 이걸 하게 되면은 무슨 그 사람이 하루에 호텔 가서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는 게 다 만천하에 드러난다. 근데 이거는 그 모든 게 인프라가 빨려야 되잖아요. 내가 카드를 들고 다닌다고 해서 이게 뭐 어디가 좀 된 건 아니냐. 그게
호텔을 가면 호텔에 신텐이 영역이 있어요. 큰 영역이 있어요. 이거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이미 뒤는 정부가 갖고 있는데 만들어서 국민들이 편하게 쓰게끔 기르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것도 그때 당시에 야당이나 야당 국회의원님께서 너무 반대하고 제가 공청으로 역사를 자꾸 끄집어내는 거 그래서요. 사실은 그거를 통과 못시켰어요. 그게 좀 지금 아쉬운 게 좀 많았어요. 도난과 역경으로 가장 떠오르는 부분이 그 부분이셨나 봐요. 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고 도전하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사회를 보러 와서 롤모델이 김경희 시장님이 될 만큼 네 이렇게 바뀌었는데 혹시 김경희 시장님께서는 어떤 이런 고난과 역경을 겪어낼 만한 인생 모토나 롤모델이 있으셨을지 저는 그 독일의 메르켈 총리 롤모델로 삼고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퇴임을 했는데 독일 국민들이 6분간 길이 박수를 받다고 그 정도로 상당히 그 국민의 존경을 받았고 사실 유럽 연합이었는데 유럽의 나라들이 다 합쳐서 뭐 돈을 일원화시키고 이렇게 유로화 이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우리끼리 사실 가정에서도 일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라인데 이게 마음을 모은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걸 하셨대요. 또 독일의 위상도 상당히 높여주셨고 또 그분의 사생활을 보더라도 상당히 검소하셨고 항상 그 우리가 TV를 통해서 나오는 사진하고 그러세요. 항상 옷이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그럴 정도로 아주 검소하셨고 집에서도 그 가정도 없이 남편분하고 이렇게 생활을 같이 하셨고 아주 검소하게 사신 분이면서도 그래서 저는 좀 닮아가는 거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시장님 혹시 조금 오기 마시면 옆에 우리 집도 있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미 그 모습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보고 그렇습니다. 예. 이미 시민분들의 6분 넘는 축하 영상과 네, 길이 박수를 받으시고 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네. 사실 이쯤에서 이 선거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두 번의 좀 좌절을 겪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쓴 얘기죠. 이게 4년마다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까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끈기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시간들이 좌절됐을 때 정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장 선거에 도전하실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였나요?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요, 거의 스트레스를 잘 안 받습니다. 근데 첫 번째 선거를 치르고, 그때는 진짜, 그러면 준비 없이 나와서 선거를 치르고 졌는데, 매우 힘들었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고, 일주일 동안 제가 사실은 그때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일주일 딱 누웠다가 일어나서 그때부터 제가 법인사를 다니면서 다시 제 이 도전을 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결과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당선된다는 게 과연이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도전해가지고 당선된다는 게 과연이냐 해서 그때부터 자, 나에게 이제 재수밖에 없다. 그래서 4년 동안을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거리를 주민들을 찾아가고 행사에 참여하고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또 지난번에 선거에서 이게 정치는 생물이라면서 이게 또 민주적 바람이 불면서 완전히 그냥 작가님과 꽂아도 일본을 다 찍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가족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또다시 제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제 사전에 삼선을 얻는데 이게 진짜 내가 내 실력이고 내가 시민한테 진짜 제대로 심판을 받아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번에 시민들로부터 심판을 못 받으면 이거는 내가 시장 자리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에게 붙여진 이제 제가 세 번의 돈으로부터 생계출전이 그런 용건으로 한 걸 받았다. 제가 자원봉사 하는데도 떨어진 이튿날부터 나왔어요. 오늘 발표에서 떨어졌는데 이튿날 자원봉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일단 코드 털어버리고 그 시간 이후에 시장이 돼서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많은 존속을 따지 않았나. 네, 와 정말 포기하지 않는 7.8기 인내와 용기가 이 자리를 또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멘트에는 우리 시민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시고 해서 이 자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제가 여기 사회하려고 처음에 왔을 때 시장님 손을 딱 맡아왔거든요. 악수를 했는데 그 손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따뜻함이 시민분들에게도 느껴졌고 시민분들이 그를 응답해서 이렇게 이 자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네. 제가 저도 열심히 했지만은 네.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은 네. 제 이름을 팬입니다. 혼자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네. 제가 힘을 낼 수 있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토크 콘서트 좀 지루할 수도 있어서 제가 많이 다녀봤지만 휴대폰 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뭐 이렇게 다른 거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한율같이 지금 집중이 우리 김경희 시장님한테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자, 우리 이 길 같이 걸어오고 있는 이분에게 같이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하시고 지금 100일간 또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또 이야기해 주시죠. 예, 제가 100일이라는 상을 100일째 되는 날인데요. 정말 제가 하고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100일 동안 하고 오셨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이제 그 85일날 7월 1일날 또 친구하고 85일날 화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의 그 진짜 그분들이 목숨을 달리하셨는데 그분들한테 엄청 죄송하죠. 저는 시위를 책임지는 시장님으로서 그런데 너무 제가 고마운 게 우리 공무원들이 칭찬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장애를 그 사고가 나면부터 장애를 칠 때까지 거의 밤을 새우면서 맨투맨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이동구나. 네. 그래서 한국 진짜 자본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제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여기 폭우가 많이 쏟아졌어요. 우리도 사실 피해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그 이웃의 광주시라든지 양평, 여주가 좀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화재라고 며칠 안 됐는데 제가 제안을 했어요. 이거 우리는 피해가 크지 않지만 광주 같은 데는 아예 그냥 남아있는 사람이 전부 안 있었어요. 그래서 장비를 우리가 45대를 동원했고요. 거기 가서 그리고 자원봉사 되시는 분들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반반이 250명이 거기 가서 그냥 땀 흘려서 일단 자원봉사를 했어요. 저도 한 하루 왔어요. 그리고 2시간도 하루 왔어요. 했고. 그런데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을 볼 때 너무 이쁘고 진짜 고맙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내가 시장으로 취임을 한 거니까 이 쌀 있잖아요. 쌀이 그 지난해 한 쌀이 많이 너무 남아들어와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인천이 인문일표 이 쌀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13,000톤 그때만 해도 13,000톤이 남아있다 그래서 제가 그 농협의 농협장님들 여기 물분 안 계신데요. 농협장님들 또 우리 그 농협 단체에 계신 분들 또 지금 뭐 음식점에 그 다음에 기업들 뭐 이런 여러 분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농협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단체에서도 힘써 주시고 또 음식점에서도 많이 팔아주시고 기업체에서도 많이 팔아주시고 또 하이닉스 같은 데서는 이제 그 쌀 5원씩이나 팔아주시고 그래서 그 쌀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
실제로 내가 드리는 게, 저 아래역에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쌍을 수매해달라. 지난 작년에도 쌍을 수매해달라. 근데 저희는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이천시가 보시는 성취 밤에 보셨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어둡습니다. 거리가. 그래서 오자마자 제가 거리에 가로등을 싹 켜고 지시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뭐 보장난 것도 있고 또 더러운 표정 있는데 표정 있으라 말아 흘리는 것도 있고 해서 이걸 이번에 추경에 계산해서 싹 정비를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왜 찍으면 이천이 진입용소 신분 들어오는 이천에 들어오는 진입용마다 아주 반짝반짝하고 환한 거리로 조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그 남북이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역이 이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국부 이거 말하자면 지도하고 지도 팀이었는데요. 남북 쪽도 하고 북부 쪽하고 이쪽이 북부 쪽인 것 같아요. 북부 쪽은 그래도 그나마 발전이 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 그 남북 쪽은 장원을 비롯해서 설성 또 율면 거기 이제 모방까지 해서 거기는 발전이 더디고 차라리 이름도 많이 들지 않고 그리고 그분들이 상당히 이천시로부터 소외됐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그쪽에 지금 시장실 하나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무소에 한쪽 층에 농사무소 저기 나무 시장실을 만들었는데 매주 화요일이면 제가 그쪽에서 근무를 합니다. 거기 만든 거는 그분들한테 힘도 실어주려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북부와 남부의 균형 발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고민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그분들이 소외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제가 보상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모시고 동료에 오히려 저를 응원해 주시고 너무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또 저희도 그쪽 민원을 지금 많이 해결해 주다 보니까 그쪽에서 상당히 지금 효과가 좋습니다. 와, 100일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하셨네요. 해내셨어요. 진짜 중요한 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후보자 시절부터 항상 들어온 게 뭐냐면 이천시의 민원이 왜 이렇게 더우냐 또 이천시에 소통이 안 된다. 응? 뭐가 뭐 바깥에서 뭐를 신고하고 싶어도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도 않아요. 아예 포기한 상태, 포기한 상태.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7월 달에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자, 24시간 항상 출동할 수 있는 민원, 소통, TF팀을 만들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을 공모를 했는데 팀장 한 명에 지금 팀원이 세 명이에요. 근데 팀장이 여덟 분이 응모를 해주셨어요. 그 중에 선거를 아주 엄격하게 우리 국가장들이 면접을 가서 뽑았고 직원은 이제 세 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네 분이 해서 한 분이 이제 한 명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네 분이 밤낮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24시간을 하더라도 가다가 예를 들어서 매너에 뚜껑이 열려있다. 내지는 뭐 비가 많이 왔는데 어디가 흥부 파형이 있어갖고 사고 날 위험이 있다. 또 어디를 가니까 아주 억울하다는 사람이 전화가 왔다. 그럼 바로 하나 출동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해결이 가능한 거는 그 자리에서 해결하고 그 자리에서 해결 못하는 어떤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든지 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거는 가지고 들어와서 저희가 법을 바꿔야 되는 거는 송소중의 지역입니다. 패싱을 하고요. 또 조례는 우리 이제 의원님들하고 다 계시는 같이 해서 만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이천시의 민원 선수도 빨라졌다. 이천시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잘하시겠어요. 네, 정말 이렇게 저는 이천 시민이 아니지만 이천 시민분들 굉장히 부럽습니다. 맞습니다. 100일간의 행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궁금한 게 사실 지금 이제 시장님으로 취임을 하셨지만 이전에 부시장으로 계셨었잖아요. 부시장님으로 계실 때와 시장님이실 때 차이가 좀 많은가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제 원래 부장은 그래요. 별로 차이도 없고 그러면서 조금은
뭐랄까, 이 시장이 하는 철학을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공존하는 역할이라면, 사실 우리 그 시장이라는 자리는요, 우리 가정으로 보면은 엄마 역할입니다. 이제 아버지 역할은 우리 그 성숙도 국회의원이 맡아서 하는 거고, 이 천시 살림을 잘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천 시민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또 이천 시민들이 필요한 거를 채워줘야 돼요. 이런 역할이 시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또 가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돈이 생겨서 뭘 따로 사거나 뭘 하잖아요. 그럴 때도 같이 가족과 의논을 세우고 사잖아요. 시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가정의 비전도 제시하고 하듯이 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또 책임을 지는 사람. 그래서 크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의 역할이 크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비중을 두는 게 시장의 비중을 두는 게 저는 우선 우리 직원들한테 다 얘기했지만은 항상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시민의 득이 되는 걸 해라. 시민한테 반드시 이익이 되는 걸 해라.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정책을 결정할 때 그런 잣대를 가지고 합니다. 시장이라는 자리는 그게 또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시장이라는 자리가 아빠 역할이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엄마 역할, 세심하게 또 살림을 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시니까 딱 와닿네요.